참 믿음에는 왜 표적이 따르나요?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언제 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네 가지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이 네 가지만 쑥 하고 있으면 돼요. 네 가지가. 그래서 미래 지금 부활을 갖고 이제 승천하신 마지막 유언이잖아요. 유언이 이 말씀과 함께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 이걸 두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믿음이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 영적 믿음이 있고 생명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사실은 산 믿음이 아니면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면 천국 못 가죠. 좀 병 좀 고치고 귀신 좀 쫓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생명 있는 믿음으로 천국을 확실히 보장되구나. 내가 귀신아 나가서 그러면 이미 내 안에 성령했고 진짜 믿음으로서 하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명체가 안 보이지만, 응? 말씀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이것들이 나가네? 그 볼 수 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다란 건 아니에요. 지금 말한 것은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 죽은 믿음. 사한 믿음, 믿는, 진짜 믿음이라면, 봄에 제가 자주 그랬잖아요. 나무에 딱 꺾어보면, 물기가 올라온 나무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거고 봄에 딱 꺾었는데 물기가 없어. 겨울에 죽었어. 그 나무는 산 믿음을 갖자 이 말이요. 산 믿음. 산 믿음이 뭐냐면 가만히 한번 이렇게 쉽게 좀 설명해 볼게요. 영혼 육에서 영적인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내 영에서 받아준 것이 산 믿음인데 혼적 믿음 보일까? 여기서 속아요. 혼적 믿음은 혼은 지, 머리, 정, 의. 머리로 믿는 믿음은 신념이 됐어요. 신념. 신앙하고 신념하고는 달라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걸 신앙인데 신념은 자기 확신.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계신 것 같아. 근데 머리로 또 아닌 것 같으면 아니 바꿔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 그러니까 영적 믿음은 생명 있는 믿음이고 혼적 믿음은 내 생각의 믿음으로서 불신자들의 믿음은 신념이에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끝까지 자기를 믿어. 끝까지 신념이 강한 사람 밀어붙이면 끝까지 밀어붙이면 90%는 성공해요. 근데 100%는 안 돼. 약속이었기 때문에. 약속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이기 때문에 신앙다. 신앙. 근데 신앙이라 하면서도 신앙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명으로 와있지 않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확신, 그 신념에 불과하는 거예요. 신념에. 신념. 그래서 자 우리가 믿음이 뭐냐? 뭘 믿어요? 말씀 믿죠. 말씀은 언약, 신약, 구약인데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결국은,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 계셔요. 아버지가 계시고. 근데 우리 인간은 이 믿음을 가지, 믿음이 이건데,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하나님이 안 보여. 약속을 주면 믿으면 전류 같으면 전선줄이 흘러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러면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면 이 말씀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책임진다.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무언지다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 믿는 건 영이 말씀 믿거든. 내 영이. 그러니까 이건 약속이 있고 100% 되죠. 근데 말씀이 아니고 자기 확신에 의해서 세상 지식 학문 이런 것은 혼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머리를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속과 보장이 없다 이 말. 제가 성경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한번 가만히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좀 잘하고 성숙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성경을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분은 이랬더라. 믿음은 현찰이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쉽게 표현하면 현찰의 액수에 의해서 돈 10억 있으면 10억짜리 빌딩 사요. 근데 100억짜리 가갖고 10억 갖고 주라면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100억을 원 100억 주면 와버려요. 자,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는데 1000억짜리 같은 문제 1000억 믿음 가지고 주라 해라고 교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은 요만해가지고 현찰은 하나 1억 갖고 가고 1000억 주라고 하면 누가 주냐고요. 말도 안 되지. 네 믿음이 양이 안 된다. 어떻게 믿음 키워? 그렇구나. 믿음 키우면 되겠네? 자, 그럼 어떻게 믿음 키우는 것을 제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 믿음 말씀을 통해서 커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음을 키울까? 믿음 키워보면 다 되구만. 그 믿음 키우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뭐냐고 한번 가만히 원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에 앞에 거 좀 띄우죠. 앞에 거. 자, 같이 그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세우시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여호와가 되리라. 아브라함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그를 의고 여기셨다. 우리 잘하는 말씀이에요. 자, 믿으니 의로 여기겠다는 거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가 믿으니 있다. 믿으니 의로 여기겠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요. 이미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롭겠다. 하나님이 그 후로 모세가 400년 후에 율법 줬어요. 원래 믿음이 먼저예요. 근데 믿음으로 바로 구원시키고 싶은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니까 율법을 딱 적어놓고 다시 율법 완성 예수님 모셔가고 이렇게 이제 과정인데 믿음이 의료겠다 그 말을 왜 그럴까 하고 물어봐서 하나님한테 물어봐. 아이고, 에이, 믿음이 의료입니까? 딱 원인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니? 오, 선악과죠. 왜 선악과 먹었니?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에이, 먹었어. 너 먹어서 인간이 원죄가 돼서 죄가 돼서 하나님과 단대돼서 영이 죽어버렸어. 선악과가 독이는 거야. 먹지 말라는 말씀만 하니까 영이 죽어버렸어. 그러면 회복은 믿음밖에 없네. 자, 불신앙이 죽었단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전선에 끊어진 것을 십자가 통해서 전류 흐르게 해야 되겠고 생명관계가 맺어진 거죠. 그 믿음이 의료겠다. 근데 뭘 믿었을까? 아브라함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자기 몸이 지금 90세인데 100세가 99세가 됐는데 네 자주 여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인데 약속하니까 믿었어요. 의료에게. 그걸 로마서에 자세히 다시 말해요. 야,
로마 4장 17절에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답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운대 이후로 죽음도 살리고 있는 것으로 부르신. 자, 그러면서 기록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너무 빨리 가요.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살리심이 없는 있는까지 부르시니라. 자, 그 다음에, 왜 보세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 잘 들으시오. 이거 원리를, 이거 하나 빨리빨리 지나가게 되면 잘 생각해야 돼.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 없다니까요. 어? 인간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가 백만개 되고 우리가 되면 통일된데 바랄 수 있는 겁니까? 바랄 수 없죠. 무엇이 믿음인데 바랄 수 없는 건 말도 아니 해야 돼. 이제 그것이 이제 믿음인데 바랄 수도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또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신 말씀대로 많은 조상이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걸 알고 자, 그 다음에, 사라와 태가, 여인의 경수가 끊어,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야, 여기서, 육신으로는 안 돼. 그냥 약속의 말씀만 된다 하네? 약속은 그렇게 된다고 몸은 안 돼 있어요. 야, 여기서 이 싸움이 붙어야 돼, 날마다. 하, 여기서 이제 믿음의 능력이 나와야 되는데, 나사라가 죽었어요. 죽음이 나흘이 됐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나흘에 냄새가 나죠.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쭉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보세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 다음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자, 창세기 15장 말을 로마서에 다시 의로 여겼느니라. 의롭다. 죄 때문에 지옥 가거든요. 그럼 뭘로? 그것을 의로 믿어준 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딱 불신앙의 문제 아담과 하와 문제가 해결 이게 믿음이라.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자기 몸 죽고 사라의 태가 죽었는데도 약속한 것을 믿었어. 지금 약속 말씀만 오면 그 약속이 약속의 말씀 꽉 믿어버리면 믿습니다 하면 된대.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아닌 소리 그만하시오. 그러면 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지금 영의 양식을 줬는데도 안 받아먹어. 어떻게 안 받는데 어떻게요? 내 것을 받아보면 돼. 내 믿음의 고백을 아멘하고 좀 받으면 될 거 아니요? 아멘이죠. 제가 설교 말씀 드릴 때 아멘 할래 안 할래요? 아멘하면 진실로 그랬습니다. 그때 영이 빵 생명 얻어버린 거예요. 근데 믿음 어떻게 키우는 것을 어떻게 키워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영의 현찰을 자꾸 줄 테니까 통장에 지금 계속 넣어주고 있어. 아멘이죠. 잘 받으시오. 아멘이죠. 통장에 더 넣어준다 했더니 번쩍 뛴 겁니다. 그냥 쉽게 표현해서 그래. 나타 믿음은 현찰이다. 현찰 좀 좋지. 아 근데 현찰보다 더 좋은 것이 믿음이요. 예,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여 보니까 하나님 믿음 앞에서는 아주 너무 좋아하셔. 우리 인간 알아. 근데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과 믿음 분리 안 됩니다. 사랑한 것이. 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시작.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자, 이로써 증거된 자. 자, 믿음은 바랐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꿈을 꾸고 바라는 목표가 있어.
목표, 반드시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그 말이 뭔 말이요? 자,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아, 보면 몰라, 믿으라. 둥둥 떠다녀, 나봐라. 믿으면 다는 필요가 없어, 보여주고. 뭐. 근데 만일에 둥둥 떠다니셔 보면 즉사에 죽어버려, 우리들은. 이 죄인이라, 빛 가운데서. 그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셔서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여줄 수 없어. 여러분 하나님 만나 햇빛도 저 햇빛도 보면 찡해갖고 머리가 띵 못 보면서 그 빛을 봐? 다 죽으려고? 하나님 할 수 없이 말씀을 주시고 믿어라 이렇게 해서. 그 믿음이 영인데 혼으로는 절대 안 돼.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믿음 잘 안 자랍니다. 맨날 계산하고 통박 걸리고 하고 아이고 안 돼요. 믿으면 단순히 믿어줘야 돼. 그걸 못 믿어주고 있어. 자, 그래서 보지 못한 것들의, 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는 증거가 있어. 자,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안에 있어 없어? 내줄 수 있어 없어? 못 보여줘. 근데 증거 있어 없어? 나는 알아. 주님 만나서 이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뜨거움 없고, 너무 좋아. 증거가, 보지 못한 것을 증거를 내가 자꾸 하느라. 이게 엄청난 거예요. 자, 믿음을 통해 일하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을 계속 설명한 거예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자, 나아간다는 것은 구약의 순종인데 신약에서는 믿음이 나와요. 구약의 믿음이 별로 안 나오잖아요. 나아간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그 믿음과 기도 분리한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 것을 구하고 기도를 말하거든요. 상주심을 믿어야지라. 상 응답을 말해. 그러니까 나 믿음은 적극적으로 나아간다. 자, 안 잊어버리게. 자, 손을 들어. 믿음은 적극적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다. 모두 나가 기도해 달라고 주라고 막.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아빠 돈 줘. 왜 이제 몇 개 났냐? 아니요, 나 자식이거든요. 하나도 괜찮아. 부모는 여러분 동원을 벌어놨는데 엄마 아빠 돈 주라고 할 사람이 없어. 얼마나 슬프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한데 아버지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심심해 하나님은요. 막 다 해주고 싶은데 홍해도 갈라가지고 싶어가지고 홍해 갈라고 싶어가지고 홍해 바닥 긁고 갔다니까. 내가 이렇다 그저 보이고 싶은가 봐.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근데 우리는 홍해 앞에 벌벌 들어갔네. 그저 갈라버리면 됐건데 하나 할 수 있는데도 왜 못해요? 이 모세만 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다 하지. 나아간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잘 보시자고. 마태복음 8장 2절 시작. 한 나병자가 나와 절하며. 자,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간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나아가는 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인데 8장에서 내려오자마자 한 나병이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깨끗이 할 수 있나이다. 나병자 막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오. 내려오자마자 나와, 다 나와. 주여, 원하시면 깨끗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딱. 당돌하죠. 근데 뭐라 하겠어요?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 받으라. 즉시 그 입에 나으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 얘 못 나오갑니까? 얘 기도 안 하십니까? 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설명. 중풍병자 한이 중풍병자 한 백부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고쳐주리라. 하인이 가서 얘기 고쳐주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 감당치 못하겠으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 알죠? 주님이 예수 우리 집에 온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말만 해도 됩니다.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백부장은 이방이거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대로 일을 하셔. 그렇게 되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본 자손은 바깥에 온데 쫓겨난대요. 이 백부장 그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백부장의 직업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 예수님 내 부하가 100명인데 내가 가라면가 오라모나이다. 또 나도 상관 천부장이 오라모고 가라가나이다. 이 직업이 참 중요하더라고. 군인 정신은 명령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의식 구조가 군인들이 믿으면 참 잘 믿어버려요. 명령이라 말씀만 없어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와, 이슬 1등이 되는 거야. 지금도 믿음을 다 재고 앉았어요, 지금. 내가 믿음이 현찰이 적어갖고 있어서 문제지. 문제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를 문제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 요한복음 6장 2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위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다 육은 육은 무위가인가 썩을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리 투자하고 발라봐야 다 늙고 죽어요. 내가 내 이름 말이다.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뜻을 알아야 돼. 말씀이 영이요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 키우는 것은 말씀이 내 영 속에 영의 생명으로 들어오면 많이 먹었잖아요. 영이 자라잖아요. 영이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요 설교가 혼적 설교가 있어요. 영적 설교가 있어요. 저는 정말 영적 설교를 애를 씁니다. 왜 그러냐면 혼적 설교는 지식으로 머리로 들어가는데 영이 안, 영이 양식이 아니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신령한 젖. 젖도 순전하고 깨끗해야 되거든요. 신령한 영적, 신령 영적 젖을 먹으면 어린애가 자란다. 영의 양식, 영이 말씀이 영이요 생 말씀 그러면 말씀이 영이었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중간은 이거요. 여기서 만나줘야 돼.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말씀 육신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신구약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전부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네.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네. 이게 말씀이 영이요 생명. 그 말씀 많이 먹으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이것을 통로를 통해서 뭘 통해서 하수구가 되면 물이 흐르고 것이고 전기 같으면 전류가 흐르고 하나의 아버지는 복을 주고 싶으셔요. 복을 주고 싶어. 근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에 내 믿음이 말씀의 영이요 생명으로서 내 영이 소생하고 영적 성장하고 가게 되면 생명 우리가 육신의 생명 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밥을 먹어야 돼. 그리고 혼의 생명은 지식이요. 머리. 근데 영의 생명은 말씀밖에 없어요. 뇌에는 뽕만 먹고 자라. 절대로 성경 외에는 절대 영의 양식이 없어요. 불교도 유교도 없어요. 영의 양식은 말씀뿐인데 말씀이 영의 말씀이 되려면 순전한 신랑 영의 말씀에서 그냥 말씀을 그냥 읽어요? 못 알아먹어요. 뭔 말인지 몰라. 여기 말씀을 풀어갖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한 순간 깨닫는 순간 영이 팡팡 커져버려 그냥. 그리고
영이 자라면 혼은 깨져서 변화되냐. 그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그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되니, 하나님과 생명, 생명관계. 제가 항상, 말씀이 영이요, 생명으로, 이 시간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생명이 능력을 내게 하시고, 생명이 계속 흘러가게, 물도, 물이 생명이잖아요. 물이 생명이요. 성령이 생명이고, 물, 빛, 공기, 세 가지는 다 생명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바람처럼, 바람이 산소, 내 육의 산소, 예수님이 참 빛, 내 영혼의 빛이. 그래서 그 빛을 주고. 사실 빛하고 생명, 햇빛이 있는데 빛 있는 곳에 뭐 생명이 자라. 빛 없는 절대 하나도 안 자라. 영적 생명도 그 빛이 비춰줘야 생명이 나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소생이 되고 나면 생명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건강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뛰고 놀고 기도를 해. 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움직여. 근데 힘이 쭉 빠져버리고, 기운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싫어. 영의 생명, 믿음이, 자, 믿음만큼 움직여요. 믿음이 생명인데, 생명을 많이 먹고, 빛이 있고, 성령의 생수가 먹기 때문에, 기쁨이 오고, 하늘의 기쁨이 오고, 문제는 내 마음이 어둠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마귀가 오면 안 돼. 그걸 쫓아내고, 왜 병이 온가? 생명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거 침투해 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성령이 불이 정말 뜨거우면 침이 올 수 없는 거죠. 왜 몸에 늙습니까? 왜 늙어요? 나이가 먹으면서 세포가 죽는데 생명의 능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늙게 돼 있어요, 육신은.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생명이 발랄한 것은 안 돼. 그건 하나님이 그 육은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생명이요, 영의 생명이요, 영의 빛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그걸 많이 먹고 혼의 생각을 버리고 그것이 순종이에요, 이제. 그 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해버렸을 때 이 영의 생명에 의해서 자아가 깨져. 이거 네 생각 버려야 돼. 이런 것을 파고 혼의 생각을 버려야 돼. 혼. 혼을 깨뜨리려면 혼 좀 놔버려야 돼. 항복해야 돼. 그 이게 혼이 깨지고 혼을 죽인 바보 돼요. 혼은 지식인데 우리 공부도 많이 잘해야지 공부 안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깨진다는 것은 영의 말씀이 오면 그대로 순종이라. 너는 네 생각 버리라는 거, 이게. 그리고 육으로 내려가갖고 움직여.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움직여. 그러면 영이 혼 육을 통치하면 성령이 인도가 된 거예요. 인도. 근데 전혀 움직이진 않아요. 말씀, 영의 양식 먹었으면 소화시켜가지고 힘이 나니까 움직여야 될 건데. 그러면 결국 말씀대로 살아서 실천하고 나니까 문제는 우리 구원도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런 자. 마음으로 믿어. 네 영이 믿었으면 그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살아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차장에 땅을 파버리면 1조 금덩어리가 나온다네. 확실해. 땅 팔까 안 팔까? 파죠. 확실한데 1조 금덩어리 나오는데 안 파겠어? 알면 행동 옮겨요. 근데 안 옮겨. 모르니까. 아니, 확실히 보이는데, 이 안, 행동은 믿어지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행함이 따르게 돼 있어요. 행함에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산 것이 즐겁고. 그러면 이미 복은 그때부터 와요, 이제, 그때. 땅을 파야 될 거 아니야. 일조 금덩을 얻으려면. 아파. 안 믿어지니까. 없으니까. 안 움직여. 왜 안 움직여요? 확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그래서 이게 영적 생명이, 영이요 생명에서 영의 양식 먹고, 그 생명의 능력에 의해서 나를 움직이고 지배하고 사는 거요. 그 영적 생명인데, 그렇게 되면, 성의 인도가 열매, 승의 축복이 다 오지요.
그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게 뭘까? 10명 부정적인 사람들은 혼으로 생각했어요. 혼, 지식에 의해서. 어이고, 아나악 절벽에 우리가 뭐 죽었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기뻐하시면 능력 있는 인간 들어가자. 자, 믿음 싸움이에요. 둘이는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가다가 가버리고, 10명 안 된다고 했고, 안 된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지인으로 해서 그 자리 즉사에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 10명 부정적인 사람 때 온 백성이 울고 난리가 나갖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 가나안 땅 40일 정탐, 하루를 1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활약을 하고, 끝. 불합격. 이 비참한 것이 믿음이 왜 못 믿으냐고. 지금도 얼마나 복 주는데 못 믿어요. 예, 머리가 발달해갖고 안 돼버려. 안 돼. 자,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뭔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자,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것도 하려니, 야, 큰 거, 예수님도 큰 것도 한데, 이는 내가 아버지 거 함이라. 이게 해답이야. 그 말이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가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계시, 그분이 이제 통치하신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지, 내가 행하였다.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을 구하면 아버지가 행해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하냐고. 내가 한대. 내 이름을 구하면 아버지라 하면 아들만 영광받게 합니다. 내가 한다. 내 이름을 구하면 내가 행한다. 내가 시행한다. 대통령이 저한테 걱정 말고 결제 올리세요. 내가 결제해줄게요. 다 말 들었어. 그리고 내가 올렸어. 하나도 걱정 안 해요. 내 이름으로 내가, 뭐, 예수의 이름이 뭘까. 이게 믿음인데, 이게 십자가에서 다 이뤘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난 것은 예수님이 구한 것 똑같아. 애기들이 떠들고 노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제일 가래요. 청년도 애기가 말해.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있지만 가라요. 우리 할아버지가 가라요. 그러면 청년도 얘기만 들어. 할아버지가 가라겠어. 가야지. 내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여러분에게 어디 부탁해갖고, 내 말 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마 해줄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그래서 아, 그래요? 왜죠? 내가 신문을 보냈기 때문에 해준다, 이 말이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니.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럽니다. 이게 얼마인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성령 충만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약속이 믿어진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뭐다고 해. 그러니까 거하면 구해요. 내 말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똑같아. 내 안에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굴잖아요. 제가 쭉쭉 제 책에 나오고 많은 거. 제가 안 이러니까 많아. 근데 그거 다 하면 착착착 그때 하셨죠? 아멘. 하셨죠? 하셨죠? 확인만 계속해. 계속해. 예, 내 안에 거니까. 그 얼마나 기도가 쉬운지 몰라. 복잡할 거 없어. 길게 설명할 거 없어. 그때 생각만 잡자. 근데 그러면 생각난 것이 있냐고, 받은 것이 있냐고, 응답이 있냐고. 어? 그거 응답 하나 받길, 응답 받아놓고도 또 안 주네. 뭐 빨리 안 줘요? 약속해놓고 빨리 안 준 이유가 있어. 너 그만큼 되려면 그릇으로 바꿔지고 자꾸 조건을 걸어. 이유를 걸어. 그리고 때가 되면 딱 주어. 근데 하나님이 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어차피 엉망금 와도 내가 새끼 밥 먹고 하거든요. 근데 계속 조건 갖고 이유를 따져갖고 계속 그래서 너 공부 잘하면 자전거 사줄게. 계속 아버지가 그래갖고 공부하게 만들어버려. 뭐 그 새끼는 공부는 안 계시는데 자전거 때문에 공부를 하잖아. 이거 온다 가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 계속 나를 변화시켜갖고 만들어놓고 딱 만들어주고 나서 하나님께 웃으셔.
내가 처음부터 이거 줘버리면 너 까불고 이런 거 갖고 도망가 놀래다니까 안 주오. 그리고 기도 좀 해요. 그래갖고 변화해 갖고 하나 이거 원하나 괜찮고 하나에 한 번은 만족해. 그때 줄게. 그때 줄게. 주어도 자랑 안 하고 까, 안 까불고 내가 줄때 줄게. 나를 걸어가 변화시켜갖고 이제 나하고 나 너하고 동행하자. 그래서 모세가 사심을 훈련시켜갖고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단수가 높으시, 뭐, 영적으로 성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셔요. 자, 믿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동력입니다. 발전기예요. 믿음대로요. 5마락 발전기, 100마락, 1000마락째 다 있어. 쾅쾅쾅, 불이 팍팍팍. 그 믿음, 그래서 기도 믿음하면 성령의 불이 와요. 성령의 불 그냥 안 옵니다. 기도 믿음의 발동기를 돌려라. 그것에 전류가 성산되고, 그래서 그 볼트가 흘러갖고 성령의 불이 온다. 그 과정 통로를 알아라. 내가 능력이 부족하냐? 너희들 왜 원칙을 모르냐? 믿음대로 된다니까. 응? 바랄 수, 나는 이 말 너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도 없는 거 하라. 도저히 안 돼. 자기 몸은 죽었고, 사라테가 죽었는데, 응? 믿음이 약해지지 않냐고, 능히 이루시 확신하였으니, 의로 이겼다. 그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딱 해결시켜버려. 멋있잖아요. 마지막 최후의 아브라함의 학기가 언제냐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 사흘 길을 모래하던 가요. 내려친 순간에, 아브라함, 이거 이제 딱, 이제야, 네가 하는 경향자로 나. 3일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뭐냐면, 너도 3일 동안 네 새끼 죽여라. 가슴 속에 죽이고 살 때 그 심정 아냐? 나도 내 아들, 예수 3일 동안 죽이고 부활시킬 것이다. 근데, 사실 이삭은 죽인가 똑같이 받았어요. 죽였다 생각하고, 죽은다가 도로 받은 것이라. 그 부활을, 이삭은 죽었다, 그냥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 다니엘을 사자굴 통과했구나. 아, 사자굴 내가 죽어라. 그리고 통과, 부활. 요셉, 내가 감옥에 죽어 2년 동안. 국무총리, 영광의 부활, 멸류관, 다윗, 아브라함이 너 죽이려고 해도 네가 죽어불고 축복이 되죽으러. 그 사건이 십자가 부활이 그 순간 다 경험하기만 능력은 여기 있구나. 내가 죽으면 능력이구나. 사망은 내 안에 생명은 내게 흘러가구나. 나는 날마다 죽느라. 오른밤 인밤 내밀어봐. 남편이 뭐라고 막 말도 아니게 나한테 함부로 하네. 근데 성질하는 여보 미안해. 나 새벽에 저녁처럼 당신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막 그래요. 아, 완전히 죽어갖고 그러면서 아주 밥도 맛있게 주고 더 성겨주고 야, 안 될 게 최고 좋은 교회다. 빨리 가. 할렐루야. 이거요. 죽어야 되는 미랄이. 그게 생명인데 그 믿음이 뭔가 하면 가만히 있어. 십자가 부활밖에 없어요. 그게 능력이요. 십자가 부활인 거요. 끝까지 죽어. 내가 그것이 혼이께 여기 죽는 것이 영이 흘러가는 과정인데 옥합을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야 향유가 흘러가지, 영이 흘러가지. 깨뜨린 걸 죽이는 거더라니까. 여러분요, 믿는 사람 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완전히 쓸개 다 빼고 사내야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처럼 몇몇 사람을 공고자 여러 모양으로 쓸개 빼고 그쪽을 맞춰주고 이렇게 따죠. 이야, 누가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성질 날만 수밖에, 날 수밖에 없는 성질 안 나서. 뭐니. 그 내가 잘해놓고 성질 내면 괜히 잘했는데 성질 안 나는 것 때문에 결국 진다니까. 막이 안 대쳤어요. 아, 원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됐구만. 그게 십자가 부활 사건이 아브라함도 경험했어요. 그대에 나서 이제 그것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아브라함이 해결시키고 완전히 예수님이 해결시켰어. 그 문제는 불신앙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살려준 영으로 오셔 생명 준 것이 주님과 소통, 길. 자, 그래서 생명이 흘러오고 십자가를 통해서 피가 뒤엉서지고 성령이 불이 와버리고 불 절대 안 와요. 네가 깨지고 죽어야 돼. 그래야 성령의 불이 와요. 그래서 안 쓰려고 불을 주고 귀신 쫓아버리고 그러면 역사가 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